네, 여기는 잠실역입니다. 여기 벌써 한번 하면서 고기 잡았다고 하네요. 흙탕물이라서 지렁이를 이용하는 게 가장 좋아요. 낚시하다가 지렁이 뜯는다고 또 지렁이 사러 오네요. 여러분, 내일 출조할 때 지렁이 두통은 기본이에요. 이런 데서 낚시해야 돼요. 여기 차 세우고 내려가면 유속 없잖아요. 여기 잠수교가 잔디밭이 잠기진 않았네요. 저기 위는 잠수교고 여기 집 40km 향하고 있어요. 우와, 좋아. 좋습니다. 여기도 유속 안 타는 데가 있거든요. 여기 누가 다 앉아서 하네. 여기 바로 여기. 그렇지. 여기. 와, 좋습니다. 흙탕물이지만 고기는 계속 나와요. 흙탕물인데도 고기는 나온다. 지렁이를 이용해서. 여기 열심히 하고 계시니 머리 잘 쓰네. 여기요? 여기도 수초 뵈면 여기 유속이 없거든요. 조금만 전투당 지나면 여러분 고기 급하게 잡는다니. 네. 물에다 물 많죠. 물 구경 오시고 곳에 또 유속을 안 타는 곳이 있어요. 아, 여기저기 좋네. 이리로 가 있다. 그것까지 물 없으면 여기 유속을 못 타는데 40km 있습니다. 40km. 오늘은 요 30km. 와, 멋지다. 와, 예상보다 우리 정네에 더 많아야 되는데. 사직교를 지나면서 여기 사직교. 그렇죠. 곳곳에 유속이 없는 곳이 있죠. 요런 데가 유속 없긴 해. 좋습니다. 물 구경하고 갑니다. 내일을 위해서 우리 여러분을 위해서 멋지게 봅니다.